여러분 안녕하세요. 반도체 응용 교실을 함께할 삼성전자 희망이 선생님 장정욱이에요. 앞으로 저 말고도 8명의 희망이 선생님이 여러분과 함께 반도체 공부를 할 예정이에요. 여러분과 8번의 시간을 함께하며 다양한 반도체 상식과 더불어 작은 로봇의 한 종류인 마이크로비트에 관한 다양한 실습을 해볼 건데요. 실습을 할 때에는 나눔이 선생님도 함께 도와줄 거예요. 그동안 회사에서만 근무하다가 이렇게 학생들을 만날 기회가 생겨서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고 기대도 큽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가고 싶어요. 함께 잘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오늘은 첫 수업으로 마이크로비트와 그 안에 들어있는 반도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앞으로 총 8번에 걸쳐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예제부터 똑똑한 자동차 무선 RC카를 이용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같이 해볼 거예요. 여러분,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꼭 필요하다는 거 알고 있나요? 반도체란 용어가 참 생소하죠? 그렇지만 반도체는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답니다. 우리 같이 반도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로봇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노트북, TV, 거의 모든 전자기기에는 다양한 종류의 반도체가 들어있어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기기가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는 정말 많은 반도체와 그것을 활용한 기술들이 사용되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앱을 구동시키고 다른 부품들을 제어하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스마트폰의 두뇌이자 컴퓨터로 치면 CPU와 같은 역할을 하죠. 그리고 검은 액정에 다양한 글자와 색, 영상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DDI, 우리의 눈의 역할을 대신하는 카메라 모듈 속에 이미지 센서 등이 있어요. 이러한 반도체들 덕분에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전화를 하고 사진을 찍고 영상도 볼 수 있죠. 또한 교통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NFC, 화면 터치 컨트롤러 등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소개하지 못한 반도체들도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기능들이 반도체를 통해서 구현된다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여기서 한 가지 더 반도체 팁을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언급한 반도체들은 시스템 반도체라는 큰 카테고리에 속해요. 사람으로 치면 생각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말하는 역할을 하는 반도체들이라고 할 수 있죠. 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 반도체와 달리 시스템 반도체는 데이터를 연산하고 제어하고 변환하고 가공까지 하는 논리적인 정보 처리 반도체예요. 이렇게 다재다능한 시스템 반도체는 로봇,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 혁명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인공지능인 알파고에는 수천 개의 중앙 처리 장치와 그래픽 처리 장치가 들어있죠. 마치 인간과 같이 스스로 학습하여 바둑을 두는 알파고에게 반도체 칩이란 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장치인 것입니다. 다음 그림처럼 자율주행차를 만들기 위해서도 반도체가 이렇게나 많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자율주행차를 만들기 위한 반도체 중 가장 중요한 부품 중에 하나인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즉 AP에 대해 먼저 알아가 볼까요? AP는 앞서 말한 것처럼 모바일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중앙 처리 장치예요. 스마트폰 안에 있는 반도체 중에 가장 중요한 반도체 중에 하나로 여러 반도체의 기능을 하나로 싹 묶어둔 칩이라고 보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삼성전자에서도 엑시노스라는 AP를 설계하고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 AP는 흔히 시스템 온 칩을 줄여서 SOC라고 불리기도 해요. 손톱만한 작은 AP 칩 한 개에 중앙 처리 장치인 CPU와 저장 기능을 가지고 있는 메모리, 그래픽 카드인 GPU, 그리고 데이터 통신을 위한 모뎀, 서로 다른 기기를 연결해주는 커넥터비티 등 모바일 통신 기능과 함께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듣고 영화를 보고 게임을 하는 등 다양한 일들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모바일 AP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랍니다.
왜 이렇게 작은 칩 하나에 모든 기능을 담아야 했을까요? 바로 소비 전력 때문이에요. 이전에 데스크톱 시대와 같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동안 전원을 계속 공급하던 때에는 전력 소모를 줄여야 할 필요성이 없었지만 요즘과 같이 이동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 시대가 되면서 성능은 기본으로 전원 공급 없이 오랫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저전력이 매우 중요해졌답니다. 작지만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하니 정말 스마트폰의 두뇌라고 불릴만 하죠. 이렇게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AP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선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차량용 반도체 부품으로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지금의 차량용 반도체들은 장비마다 개별적으로 쓰이고 있어서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단점이 있는데 고성능 처리가 가능한 AP가 시스템의 효율을 높이고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는 데 필수 부품이 될 것 같지 않나요? 저는 벌써 기대가 되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시스템 반도체와 미리 친해지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는 다양한 반도체가 들어있는 마이크로비트를 통해 코딩과 반도체를 함께 공부해 볼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용할 마이크로비트란 뭘까요? 영국의 공영방송사인 BBC 그리고 삼성, 마이크로소프트, 암 등 여러 글로벌 기업들이 협력하여 만든 교육용 보드예요. 다양한 기능들을 쉽게 구현할 수 있어서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마이크로비트는 엔트리나 스크래치처럼 블록 코딩을 통해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을 쉽게 만들어 볼 수 있어요. 또한 USB 연결 등을 통해서 간단하게 컴퓨터로 만든 프로그램을 마이크로비트에 다운로드하여 마이크로비트 하드웨어가 실제 동작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앞으로 다양한 기능들을 함께 구현해 볼 테니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비트를 살펴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통카드 혹은 체크카드의 절반 크기인 가로 5cm, 세로 4cm의 작은 크기예요. 전면을 먼저 살펴볼까요? 마이크로비트 이미지를 한번 볼게요. 자, 1번 찾으셨나요? 전면의 왼쪽, 오른쪽에는 A버튼과 B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은 각각 사용할 수도 있고 동시에 눌러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2번은 LED와 빛센서예요. 가운데를 보면 가로 5개, 세로 5개로 구성된 LED 매트릭스가 있으며 이 25개의 LED는 문자나 이미지를 표시할 수 있고 들어오는 빛의 양을 측정하는 센서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3번 아래쪽에는 금속으로 된 단자가 있는데 GPIO 핀이라고 해요. 외부 모듈과 연결할 때 사용하지요. 우리도 나중에 RC카를 만들 때 마이크로비트를 바퀴 모듈에 연결하기 위해 이 단자를 사용할 거예요. 4번 3V 전원과 5번 GND, 그라운드 단자예요. 악어 클립을 이용하여 다른 모듈에 전원을 공급하여 사용할 수도 있어요. 6번과 7번은 마이크로비트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추가된 기능이에요. 6번은 터치 로고라고 하여 터치 센서와 같은 기능을 합니다. A와 B 버튼 외에 추가 버튼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7번은 내장 마이크로, LED 표시 옆에 보면 작은 구멍이 있어요. 이곳으로 소리가 들어가지요. 소음 수준을 측정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어요. 또한 마이크로비트 후면을 보면 1번 좌측 상단에 무선 통신용 안테나가 있고 블루투스도 내장되어 있어서 스마트폰과도 쉽게 연결할 수 있고요. 2번은 CPU예요. 마이크로비트의 두뇌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 온도 센서가 내장되어 있죠. 그리고 3번 나침반 센서, 4번 가속도 센서가 있어요. 또한 상단의 가운데 부분에는 컴퓨터와 연결할 수 있는 USB 단자가 있어요. 그 옆으로 리셋 전원 버튼, 외장 배터리를 연결할 수 있는 커넥터로 구성되어 있어요. 전원 버튼을 한번 가볍게 누르면 마이크로비트가 리셋되고 길게 누르면 절전 모드로 들어갈 수 있어요. 다시 사용하려면 리셋 전원 버튼을 다시 가볍게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보드의 가운데를 보면 까만 작은 상자가 보이죠? 이것이 스피커예요. 마이크로비트로 소리도 낼 수 있답니다. 이러한 반도체들에 대해서는 각 시차별로 수업 시간에 조금씩 배워볼 예정이에요. 재밌겠죠?
마이크로비트의 장점은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 없이 인터넷이 되는 어느 곳에서든 PC나 모바일로 연결하면 쉽게 코딩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또한 코딩 방식도 매우 쉬워요. 각종 기능들이 내장된 블록들의 조합만으로도 코드가 완성되기 때문에 정말 쉽게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어요. 또 다른 장점으로는 깜찍한 크기의 귀여운 외모랍니다. 자, 이제부터 코딩 방법을 알아볼까요? 나노미쌤, 나와주세요. 희망이쌤 설명 잘 들으셨나요? 먼저 크롬 브라우저를 실행하신 후 주소창에 microbit.org를 입력해주세요. 이때 다양한 인터넷 브라우저가 있지만 마이크로비트 코딩에는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해주세요. 만약 화면을 한글로 보고 싶은 분들은 우측 상단에 랭귀지를 클릭하시고 한국어를 선택하시면 이제 메뉴들이 한글로 보이실 거예요. 그 다음 화면 위쪽에 프로그래밍 시작하기 메뉴를 클릭하여 메이크 코드 에디터를 선택해 주세요. 잠시 기다리면 에디터 초기 화면이 나오는데요. 코딩하기 전 새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세요. 새 프로젝트 아이콘을 클릭하여 제목을 입력해 주세요. 저는 하트 깜빡이라고 입력할게요. 드디어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에디터에 들어왔어요. 자, 에디터를 잠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좌측의 마이크로비트 모습은 우리가 코딩한 결과를 미리 볼 수 있는 시뮬레이터 화면이에요. 코딩한 결과물을 마이크로비트에 다운로드하기 전에 어떤 동작을 할지 사전에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미리 보기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 의도한 대로 동작하지 않는다면 코드를 수정해야겠죠? 가운데 줄에는 메뉴별로 다양한 기능들이 미리 만들어져 있는 명령 블록 꾸러미를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우측은 블록 도구함에서 선택한 블록들을 끌어다 조합하는 코드 조립소예요. 실제 프로그래밍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죠. 명령 블록 꾸러미에 어떤 명령 블록이 들어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기본에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하는 블록들로 수 출력, LED 출력, 아이콘 출력, 문자열 출력, 무한반복 실행, 일시 중지, 시작하면 실행 블록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시작하면 실행 블록 안에 음표 아이콘을 출력하면 시작 버튼을 눌렀을 때 시뮬레이터에서 음표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입력에는 버튼을 누르거나 움직임을 감지하거나 핀 연결을 감지하는 다양한 블록들이 있어요. 입력 블록에 있는 블록들은 버튼을 누르거나 움직임이 감지되면 입력 블록 다음에 나오는 블록을 실행해요. 예를 들어 A버튼을 눌렀을 때 웃음 아이콘이 나오도록 블록을 조립해 볼게요. 자, 시뮬레이터에서 확인할 수 있죠? 음악에는 마이크로비트를 이용해 다양한 음악을 표현할 수 있는 블록들이 있어요. 음계를 표현할 수도 있고 음계를 박자에 맞게 표현하여 음악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친구들이 사용하는 마이크로비트 버전 2에서는 내장 스피커가 있어서 다양한 효과음을 마이크로비트 자체에서 출력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시작하기 블록 안에 키득키득 효과음을 끝까지 출력을 조립하면 시작 버튼을 눌렀을 때 시뮬레이터에서 효과음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LED에는 마이크로비트 앞면에 LED를 제어하는 블록이 있어요. 특정 위치에 있는 LED를 켜거나 끌 수 있고 LED를 그래프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X좌표, Y좌표 값으로 표시하여 왼쪽 상단에서부터 0,0 좌표 값이 시작되는데 LED 켜기만을 이용해 가장 윗줄 LED 5개를 켜볼게요. 시작하기 블록 안에 LED 켜기 블록을 5개 복사해놓고 좌표 값을 바꾸어 볼게요. X와 Y는 모두 0부터 4까지의 값을 가집니다. 따라서 Y좌표는 모두 0이고 X좌표를 0부터 4까지 입력하면 되겠죠? 0,0, 1,0, 2,0, 3,0, 4,0 이렇게 LED를 켜면 첫 번째 줄에 LED만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라디오는 라디오 주파수 통신을 이용해 서로 떨어져 있는 다른 마이크로비트와 데이터를 주고받거나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반복은 반복 블록 안에 다양한 코딩 블록을 조립해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명령을 반복하도록 정할 수 있어요. 이 중에 while 반복문은 조건이 만족하는 동안에 계속 반복하는 블록이고 for 반복문은 뭐 하는 동안 계속 반복하는 블록이에요. 반복문의 예를 살펴보면 무한 반복 실행 블록 안에 while 반복문을 넣고 입력해서 A버튼 눌림 상태를 가져와 결합합니다. 그리고 이 조건을 만족할 때 스마일 아이콘을 출력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while 반복문을 복사하여 이번에는 B버튼 눌림 상태일 때 sad 아이콘을 출력합니다. 시뮬레이터에서 실행해보면 A버튼을 누르면 스마일, B버튼을 누르면 sad 아이콘이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죠? 논리에는 여러 가지 조건을 판단하기 위한 블록들이 있어요. 만약 참이면 실행, 블록은 육각형 안의 조건을 만족하면 안에 있는 블록을 실행하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아래쪽 블록을 살펴보면 만약 참이면 실행, 아니면 실행이라는 블록이 있죠. 이 블록은 조건을 만족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도 특정 명령을 수행하도록 하는 블록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무한반복문에서 만약 A버튼이 눌렸을 때는 하트 이모티콘이 출력되고 아니면 X 이모티콘이 출력되도록 해볼게요. 이렇게 코딩하고 시뮬레이터를 보면 계속 X 이모티콘이 출력되다가 A버튼이 눌러지는 순간만 LED 매트릭스에 하트 이모티콘이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죠? 다음은 아래쪽 비교 연산에 대해 살펴볼게요. 논리는 여러 가지 조건을 판단하기 위한 블록이라고 앞에서 설명했죠? 이 조건을 비교 연산을 통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블록이 비교 연산 블록입니다. 부등호를 기준으로 비교하려는 대상값 두 개를 비교해서 결과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래쪽 논리 연산은 두 가지 조건을 대입해야 할 때 사용하는데요.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성립해야 하면 그리고 AND 논리 연산자를 사용하고 두 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만 성립해도 되면 또는 OR 논리 연산을 사용해요. 예를 들어 논리 블록 설명에서 사용했던 블록처럼 무한 반복문에서 만약 A버튼이 눌러졌을 때 또는 B버튼이 눌러졌을 때 하트 아이콘을 출력하고 아니면 X 아이콘을 출력하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두 개 중 하나의 조건만 만족해도 하트 이모티콘이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럼 이제 간단한 코드를 작성해서 실제 마이크로비트에 코드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메뉴 목록에 기본, 아이콘 출력 블록을 가져와 무한반복 실행 블록 안에 넣어주세요. 미리 보기 화면에 하트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젠 하트가 깜빡거리도록 만들어 볼게요. 그럼 기본 메뉴 아래쪽에 있는 일시 중지를 가져와 아이콘 출력 밑에 넣어주세요. 기본값이 100ms로 되어 있는데 이 시간 동안 LED가 켜져 있을 거예요. 다시 기본 메뉴에서 LED 스크린 지우기를 가져와 아까 일시 중지 블록 밑에 넣어주시고 또다시 일시 중지 아이콘을 가져와 그 밑에 넣어주세요. 그럼 100ms 동안 LED가 꺼져 있겠죠? 또한 이런 명령어들을 무한반복 실행이라는 큰 틀 안에 넣었기 때문에 하트 모양 출력과 지우기를 계속 반복하는 것을 미리 보기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죠. 이제 실제 마이크로비트 보드에서 동일하게 동작하는지 다운로드 해볼게요. 마이크로비트를 USB 케이블을 통해 PC와 연결해 주세요. 다 되셨나요? 그러면 좌측 하단에 다운로드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다운로드할 경로를 지정하는 창이 나오고 내 PC 안에 마이크로비트라고 보이는 곳으로 들어가 저장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혹시 다운로드할 때 저장하는 위치를 지정하는 창이 안 나타나시는 분이 있었나요? 만일 그렇다면 저를 따라서 구글 브라우저를 설정해 주세요. 먼저 구글 브라우저의 우측 맨 상단에 점이 3개인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설정으로 들어가
좌측의 고급 메뉴를 클릭하여 다운로드를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상단에 다운로드 전에 각 파일의 저장 위치 확인이라는 것을 클릭하여 활성화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잠시 기다리신 후 보시면 이렇게 하트가 깜빡이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참 쉽죠? 이처럼 마이크로비트는 블록을 조립하는 형식으로도 원하는 동작을 하도록 명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간단한 게임이나 라면 타이머처럼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보고 또한 무선 조정이 가능한 RC카 등 난이도를 점점 올려가며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볼 거예요. 수업이 끝나면 여러분들이 상상해왔던 것들을 직접 만들어보는 것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오늘 수업 어땠나요? 귀엽지만 엄청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비트. 앞으로 활동이 더 기대되지 않나요? 오늘 많이 많이 하고 싶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활동으로 만나요. 안녕!